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너리 스탁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고민 해결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42번, 문자메시지는 샵 0082번이고요. 실시간 유튜브 상담 채널로도 채팅창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해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너리 스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죠. 미국의 PC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를 기록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3.2%를 나타냈죠. 특히 헤드라인 물가 지표인 2.6%는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전월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0.1%로 떨어지면서 3년 7개월 만에 정말로 마이너스 물가 지표를 나타냈는데요.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수, PC, 근원 PC 지수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계속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근원 PC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죠. 하지만 물가 지표라고 하면 CPI를 먼저 생각하는데요. PC가 발표되기 전에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CPI하고 PC 둘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물가지수 CPI도 역시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이죠. CPI 물가지수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3.2로 나타났고요. 근원 같은 경우에는 4.0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근원 PC, 근원 CPI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연준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8주 동안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근원 PC, 근원 CPI. 생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일 정말로 만일요.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 2월 달, 즉 2024년 2월에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물가 상황을 지표보게 되면 CPI라든지 PC 물가 지표 중에 근원 물가가 잘 잡혀줘야 되는데 근원 같은 경우에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약간 3.2%로 나타나져 있고요. CPI 같은 경우에는 4.0으로 나타나져 있죠. 그런데 FOMC가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1월과 2월 딱 두 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두 번 만에 3.2%인 PC 지표와 4.0%인 CPI 지표가 과연 2% 중반까지 떨어져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까지 떨어져 줄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혹여라도 2%까지 떨어져 주지 않을 경우에 지금 8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수라든지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너무나 크게 시장에 녹아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데이로 휴장이었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PC 물가 지표가 잘 나오면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연말 양도세라든지 또는 내일이 배당락일이거든요. 배당락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급에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대기하는 자금들이 있어서 관망세를 좀 나타냈었던 부분들이고 내일이 배당락일인데요. 보통 배당락일 되면 과거의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지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배당락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을 한 반면 코스닥은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작년 배당락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2.2% 하락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하락을 하게 되죠. 배당락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갖고 있다가 내일 팔아도 그리고 1년 내내 보유한 종목들을 갖고 계셔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상의 주식인 거죠.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0.1% 상승에 그쳤는데요. 연말 양도세라든지 내일 배당락일 관련돼 있는 수급 이벤트를 대기하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펼쳤습니다. 중소형주 대비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고무적인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5거래일 동안 빨간불을 켜면서 약 5%가량 상승을 하면서 7만 전자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제 8만 전자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코스피에서 가장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7%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엔터주라든지 또는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에서 많은 하락이 좀 나와주었고요.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섹터군에 있는 종목들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삼성전자 역시나 이 코스닥 쪽 관련되어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차별화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특히 오늘 있었던 개별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개별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DX라고 하는 종목이죠. 포스코 DX 올 한 해 6,000원에 있었던 포스코 DX가 오늘 장중에 72,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내년 1월 2일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는 모멘텀이 계속 부여가 되면서 1년 만에 10배가량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포스코 DX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준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메이슨 캐피탈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메이슨 캐피탈, 아리바이오 치매약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 쪽에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신청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이슨 캐피탈이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요. 아리바이오가 올해 1월이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메이슨 캐피탈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한 345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마련을 하게 되는 특징적인 흐름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닥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파맵신이라고 하는 종목들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돼 있는 종목이고 이런 상승 흐름에 오늘도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해줬습니다. 최근 최대 주주를 타이어뱅크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온 그런 특징적인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손오공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손오공이 최근에 최대 주주를 대표이사를 바꿨죠. 바꾸면서 2차 전지 사업에 재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완구 유통 구조적인 그 담에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완구로서의 매출을 내기 어렵다 보니까 대표이사도 바꾸게 되고 새로운 신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표이사도 바꾸고 신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손오공이라고 하는 종목은 관심권에서 좀 제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손오공이라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관련 소식과 투자 전략
또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방, 여러분이 갖고 계신 휴대폰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거고요. 전략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는 노란 톡방 안에서 자세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 도와드릴 건데요. 오픈 채팅 참여 방법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신 이후에 저는 잠시 후 종목 상담,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1을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되는 종목, 실전 전략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42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0082번이고요. 유튜브로 서울경제TV 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실전 전략,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메시지로 주신 분인데요. 현대백화점 58,000원에 30% 비중 보유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대백화점 58,000원에 30%의 비중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현대백화점의 그 매출이라든지 유통 관련되어 있는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주봉 차트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3년짜리 주봉 차트인데요. 이 3년 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중간 가격을 매기면 이 정도 가격대가 중간 가격일 것 같습니다. 뭐 한 7만 7천 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5만 8천 원이니까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중간 가격 밑에 있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죠. 현대백화점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화면인데요.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액은 잘 나오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감소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돈 잘 버는 회사, 네, 현대백화점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한 4,000%, 지금 현재 자본금이 1,000억이기 때문에 1,000억에 해당하는 4,000%의 유보율까지 보유한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있고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바로 현대백화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을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수급은 개인들과 금융투자 쪽 그리고 기타 법인이라든지 내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1개월 동안의 누적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 우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 사실 금융투자 같은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사실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면 기계적인 매매를 좀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금융투자라든지 개인,
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차트적인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걸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좀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47,550원 부근에 대한 바닥에 대한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다져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1년선을 한번 슈팅한 이후에 지금은 1년선 밑으로 내려왔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있으면서요. 이게 지금 DMI 보조지표인데요. DMI 보조지표도 역시나 제로를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오늘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거래량도 조금 동반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1년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을 올라올 수 있겠다. 그러면 1년선이 한 5만 6천 원 부근인데요. 현대백화점 5만 8천 원의 30% 비중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5만 6천 원 부근이 1년선 부근이어서 이 5만 6천 원 1년선 부근에 한 번 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뭐 6만 6천 원, 6만 7천 원 부근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현대백화점이다. 왜냐하면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메시지 주신 분과 네, 상담 진행해 보겠는데요. 다음 문자 메시지 주신 분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 문자 메시지 주셨습니다. 1,60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사실 이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 개발에 따른 뭐 자율주행 사업 확장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대기업에서 이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에이테크 솔루션에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중간 가격을 매겨 볼게요. 중간 가격을 14,200원 정도의 중간 가격으로 매기게 되면 매수하신 금액대가 1,600원이기 때문에 14,200원의 중간 가격 아래에 포진에 있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을 계속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액이 2,400억, 2,600억, 2,500억, 올해 들어서 한 2,5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 컨센서스지만 2,600억 정도의 예상 매출이 나와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신작이 되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계속해서 고정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유보율이 1,600%가 넘습니다. 유보율이 1,600%가 넘는다라고 하는 건 회사에 정말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자본금이 5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금은 회사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유보율이 1,600%가 넘고 매출액이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 최근 들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1개월 누적 순매수를 보시게 되면 기관들의 순매수는 거의 없고요. 외국인들은 매도했고 개인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에이테크 솔루션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이후에 주봉 차트를 보시고 나서 이제는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멘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도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렸고 또한 국내 대기업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진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이렇게 슈팅이 한두 번씩 나오는 종목이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이다. 즉 뭐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세력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계속된 연속되어 있는 수급을 받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슈팅 나왔다 떨어지고 슈팅 나왔다 떨어지고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던 가격이 1,600원이니까 모멘텀을 통해서 12,000원 부근대까지 오게 되면 지금 가로 파란색 막대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거든요. 12,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테크 솔루션 1,600원에 10% 비중 보유하신 문자로 상담 주신 분은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주신 분인데요. 현대 BNG 스틸 14,850원에 20% 비중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셨습니다. 현대 BNG 스틸 14,850원에 20% 비중인데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 이 수출 금지 때문에 영구 자석 제조업체 뭐 성림 첨단 산업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력이 최근에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LG 하우시스 뭐 차소재 사업부 인수 소식 때문에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던 그런 이력이 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현대 BNG 스틸인데요. 그런 모멘텀을 보신 이후에 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봉값을 매기면 17,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거든요. 현대 BNG 스틸 매수하신 가격이 14,850원 부근이니까 이 중간 가격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역시나 바닥을 최근 들어서 잘 잡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돈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매년 6,800억, 8,500억, 1조 2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출액이 조금 저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네, 적자로 변환이 되는 그러한 타이밍에 있는 종목이 현대 BNG 스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매출액은 계속해서 잘 그동안 진행이 됐었던 회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뭐 500%가 넘는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여서 회사에 돈도 많고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요. 기관에서 계속 순매수 누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죠. 현 누적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한 달에 대한 한 1개월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관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 계속 매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매도는 그렇게 큰 매도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현대 BNG 스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주봉 차트를 보신 이후에 이제는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1년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1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1년선 아래 내려왔다가 내려온 만큼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이제는 그 1년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가격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800원, 14,000원 부근 정도가 1년선인데요. 지금 1년선을 잘 지지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차트에서의 흐름인 것 같고요. 16,000원 부근이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16,000원 부근에 지금 현대 BNG 스틸 20% 비중 중에 10%는 좀 줄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 현대 BNG 스틸인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자 메시지로 현대 BNG 스틸 14,850원에 20% 비중이라고 주신 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신 감사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LG전자 우선주요. 네. 얼마에 몇 퍼센트 비중이세요? 54,000원인가 그런데 한 17%예요. LG전자 우선주 58,500원에 17% 비중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네, LG전자 적어놓은 걸 지금 꺼서 컴퓨터를 꺼서 제가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 LG전자 우선주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거세요? 예? LG전자 우선주를 매수하신 이유요. 아, 그때는 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아, 그러세요. 그러면 LG전자 우선주 58,5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 가격이 45,850원이거든요. 종목이 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너무 네, 주봉 네, 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면 이 LG전자 우선주의 중간 가격을 매기게 되면 한 57,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요. 중간 가격 아래에 있으니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고요. 최근 들어서 가격대 뭐 4만 원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잘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1년 넘게. 그러니까 가격대가 잘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돈만 잘 벌면 그러면 이 회사는 상승 가능성이 좀 큰데요. 돈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매출액, 2021년 매출액, 2022년 매출액 계속 매출액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기업 실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느냐. 이 한 가지만 보신다 하더라도 기업 실적의 50%는 다 분석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LG전자 우선주는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고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매출액이 조금 신작이 안 되고 있고 정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영업이익은 뭐 잘 나오고 있겠죠. 더더군다나 유보율로 들어가면요. 이 회사의 자본금이 9천억이 넘는데요. 유보율이 2000%가 넘어갑니다. 회사야 돈 잘 벌고 있고 회사 내에도 돈이 막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이러한 회사니까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차트적인 흐름은 아까 1년 넘게 바닥권 부근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1개월 누적 순매수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큰 매수를 해왔고요. 최근 며칠 동안에는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LG전자 우선주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주봉 차트를 보셨으니까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우선시 되는 차트 중에서 1년선을 가장 저는 우선시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년선 밑에 있다가 1년선을 뚫고 충돌한 이후에 상승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1년선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년선 위로 올라오고 내려오는 이 기간이 같고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1년선 부근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현재로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가격대를 한번 다시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막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색 막대가 어떤 거냐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네. 터진 네. 구간이 이 파란색 막대 구간인데요. 1년선 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1년선 구간을 최근 11월 달에 한번 터치한 이후에 다시 1년선 구간을 터치하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선 구간을 터치하려고 하는 시도는 상승하려고 하는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세 번 터치하면 터치한 이후에는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단 이 1년선 부근 이 길이만큼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이 5만 3천 원 부근까지 오기 전에 중간에 5만 원 부근이 라운드 피격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부근에 한 번 올 거고요. 그 다음 가격이 5만 3천 원 가격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격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 가격은 뭐 6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 한 번, 5만 3천 원 한 번, 그 다음 6만 원이다. 그러니까 5만 8천 원, 5만 8천 5백 원에 17% 비중으로 보유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5만 3천 원 부근 오게 되면 이 종목을 매도해서 일부 매도해서 다음 종목을 갈아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은 5만 3천 원 부근에서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5만 3천 원 가면 그 저항선이 너무 커서요. 네. 그 전에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빨리 팔 수 있나요? 추가 매수를 하는 지점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4만 5천 원 부근에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4만 5천 원 부근에 잡아주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신 이후에 말씀하셨던 5만 3천 원 부근에서
매수에 대한 비중을 낮추시게 된다라고 하면 평당가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네. 53,000원 부근에 매도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뭐 적자를 몇 번을 내고서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아, 그러세요? 삼성전자는 뭐 적자는 안 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톡방 여기에 갖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면서 링크가 나갈 거예요. 그 링크 클릭을 하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에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번 상담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역시나 전화 상담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요. 네. 3486원에 네. 12% 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3483원에 12%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고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근에 무상증자 한 주를 배정하는 이슈가 있었죠. 지금 아직 못 받았고 1월 9일 날 무상증자라는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구리 가공사 지분 인수 소식도 최근에 들려왔었던 모멘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매수하신 거세요? 아, 저기 TV에서 추천해서.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4월 달에 했는데.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체크 한번 해봐드리도록. 4만 7천 원 정도에 사서 손주를 네. 반품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체크 한번 해봐드릴게요. 일단은 주봉 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기면 6만 2천 원이 중간 가격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 원 부근이니까 거의 바닥권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종목이다라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기업 실적, 기업 분석에서 매출액만 크게 증가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 특징적인 부분이고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기업 분석은 끝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출액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회사, 다만 작년과 올해 매출액을 토대로 해서 영업이익이 좀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고 있는 부분은 기업 실적 좀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뭐 M&A를 한다던가 아니면 땅을 샀다던가 아니면 기계를 샀다던가 이런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역시나 회사의 유보율은 17,000%가 넘습니다. 17,000%가 넘는데 자본금이 45억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 주 무상증자 진행을 했죠. 사실 좀 아쉽습니다. 17,000%가 넘어가게 되면 한 3주 정도는 무상증자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이런 상황에서 수급적인 측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개인들만 좀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팔았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에서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이 바닥권에 있을 때 프로그램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 금융투자 쪽이거든요. 프로그램 쪽에서 차트적인 흐름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온 부분들 말고는 특징적인 흐름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은 특별한 게 없고요. 개인들만 좀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봉의 차트에 대한 거 바닥권 부근이고 중간 가격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일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일봉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년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년선 중요한 이유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1년선 아래에 주가는 머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한 상승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은 2만 원 부분들을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러한 종목은 계속해서 1년선 부근을 터치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현재 1년선 부근은 한 3만 2천 원 부근이 1년선 부근이고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년선도 조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3만 원 부근 가격대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데요. 1년선이. 그러면 3만 원 부근을 한번 터치하는 가격대가 저는 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머지않아서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3만 원 내외 부근에서 갖고 계신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주신 분이신데요. 문자로 우듬지팜이라고 하는 종목을 주셨습니다. 우듬지팜이라고 하는 종목을 주셨는데요. 매수하신 매수가격은 우듬지팜 3,138원에 33%의 비중으로 우듬지팜을 매수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문자 메시지 주셨거든요. 이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우듬지팜이 그 한국하고 카타르의 어떤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되는 종목이고, 특히나 오늘 우듬지팜에 대한 정부에서 사우디 관련되어 있는 이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올 예정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듬지팜이 오늘 약간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우듬지팜 최근에 상장을 한 그 종목이고,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체크 한번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이 우듬지팜이라고 하는 회사 최근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상장하기 이전에 이렇게 매출액이 매년 뭐 200억, 400억, 450억, 올해도 한 450억 정도가량 이렇게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었고, 올해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 3분기에만 영업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마이너스 13억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매출액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유보율 역시나 700% 가까운 유보율을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우듬지팜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동안 우듬지팜을 매수하고 계속해서 매수 우위에 있는 기관 기관 같은 부분들은 현재 개인만 매수 우위에 좀 있습니다. 개인들만 이렇게 722억에 해당하는 매수 우위에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한 그런 수급적인 측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인 측면으로 넘어와서요. 우듬지팜 주봉 차트를 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상장을 한 종목이 우듬지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듬지팜을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대 잘 잡아주고 있는 가격대가요. 2,000원 가격대 부근을 이렇게 쌍바닥으로 잘 잡아주고 나서 이전 고점 부근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파란색 화살표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이건 저만의 차트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차트가 이 바탕색이 빨간색이 되면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바탕화면이 파란색으로 진행이 되면 겨울이다. 저는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이 여름에 저는 종목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계속해서 바탕색이 겨울이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는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우듬지팜을 뭐 3,138원에 보유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시려면 적어도 한 20% 정도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다만 가격대적인 측면이 현재 뭐 3,060원 정도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는 가로막대가 있기 때문에 3,1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매수하셨던 가격대 부근이거든요. 3,1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매도할지 또는 더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가격대가 바로 3,1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대응 전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저희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좀 더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업데이트 필요하신 분들,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겠다고 하신 분들, 지금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열고 이 QR코드에 대시게 되면 그 안으로 링크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라든지 문자 또는 유튜브 신청까지 가능하니까요. 종목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너리스타 계속해서 진행, 내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공략주 소개해드리는 도너 리포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와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도너 리포트 공략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AS 종목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들어갈 건데요. 종목 AS는 SM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SM이라고 하는 종목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을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잡아준 종목이 바로 이 네오셈이죠. 네오셈을 이때 부근에 뭐 6,600원, 6,800원 부근에 매수하신 이후에 10%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실 전략 말씀드렸거든요. CXL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이 바로 이 네오셈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 이처럼 7,650원대까지 약간 6,800원, 6,6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한 12% 이렇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네오셈이었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AS, 네오셈 수익 실현해서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공략주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공략주는 삼화전자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삼화전자인데요. 삼화전자를 여러분들의 공략주로 선정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최근 들어서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하게 되죠. 중국 히토류 추출하고 그다음에 분리하는 기술 그리고 이 히토류 자석을 만드는 이 기술을 수출을 금지하게 되게 되면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더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같은 정말로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데요. 이런 히토류 같은 부품들이 중국 쪽에서 현재는 약간 70%가량 전 세계에서 70%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생산이 중단이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광물 자원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삼화전자가 그 대체인 페라이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생산하고 있는 회사여서 이 삼화전자를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종목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삼화전자를 추천드리는 이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삼화전자라고 하는 종목이요. 주가가 장기 바닥권에 있으면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 모멘텀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갈등 때문에 이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국이 무기화해서 미국을 대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이 페라이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삼화전자가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특히나 연관된 산업이 IT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전기차 시장 쪽에 계속해서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삼화전자를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공략주다 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공략주 이유는 전기 이동 수단용 무선 충전
허가제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 페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 이 핵심 부품인 페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삼화전자의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주 삼화전자 말씀드리고요. 이 삼화전자 그러면 차트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 삼화전자의 주봉 차트의 중간값 습격을 매기게 되면요. 한 7,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가격을 매기고 보니까 굉장히 중간 가격 밑에 있고 주봉에 대한 흐름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많이 동반했고 좀 전에 상담드렸었던 그 시청자분과 동일하게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바탕색이 이렇게 붉게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름에 계속 매매를 잘하고 있다. 매매하는 스타일인 저는 이렇게 바탕색이 붉은색일 때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붉은색 바탕이 보이실 거고요. 돈 잘 버는 회사인지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계속해서 뭐 400억에서 5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나 400억 내외의 매출을 보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적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적인 회사다라는 거 보신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누적 순매수에서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내외국인도 좀 들어오고요. 그런데 오늘 금융투자에서 좀 많은 매도물이 나오면서 오늘 윗꼬리가 좀 나와주는 그러한 형국에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다. 삼화전자였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면서 그럼 일봉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요. 이 삼화전자가 최근 들어서 어떤 큰 흐름을 보였는지 일봉 차트에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이번 5월 달에 나온 이후에요.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한 이 길이가 좀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온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길이도 있는데요. 옆으로 횡보하는 이 구간도 사실은 이 올라갔던 구간과 내려오는 구간과 횡보하는 기간이 같아지게 되면 이 같아지는 구간쯤에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제가 이 차트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던 흐름, 내려왔던 흐름 중에 내려왔던 흐름이 굉장히 길고요. 횡보하는 흐름은 내려온 기간보다 좀 짧죠. 그러니까 이 삼화전자는 조금 옆으로 누우면서 횡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의 수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희토류 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또 희토류 추출하고 분리하는 과정을 기술에 대한 부분들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로 중국이 지금 무기화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1년선을 지금 충돌하면서 거래량,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삼화전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뭐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요. 지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건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대셔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드려서 이 삼화전자를 토대로 해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지고 있고 이슈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대량 거래량을 유입을 해서 1년선을 터치하고 있는 차트 흐름을 잘 보셨고 계속 매출액이 잘 신장이 되고 있고 개인들이 매매를 잘하고 있지만 누적 순 매수 우위에 개인들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삼화전자가 곧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를 토대로 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 스탁 오늘의 핵심인데요.
미국의 PC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8주째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상승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및 배당락에 대한 이 수급 이벤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돈어리 공략주는 삼화전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삼화전자 중국 키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 충분히 성공 투자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와 함께 주식 투자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돈어리 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돈어리 스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어리 스탁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